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여기 빨간 펜. 우리 사랑의 것도 빨간 펜. 빨간 펜 제품입니다. 저희 사랑이랑 하늘이가 이런 학습기로 공부해 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요즘에 그냥 공부도 중요하지만 재미있게 공부하고 또 IT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학습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받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품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거는 아이캔두 초딩 제품이고요. 아이캔두 초딩이래. 아이캔두 초등 제품이고요. 초등학생이 쓸 수 있는 앱으로 지금 제가 켜놨고요. 하늘이는 아이캔두 누리 키즈 학습이 단계별로 나눠져 있어요. 책도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하늘이는 3단계로 받아봐서 지금 요거를 조금씩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아이들 패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볼까요? 네. 볼까요? 가보자. 방이 없네? 얘도 어디 있지? 윤사랑, 윤하늘 어디 있어?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왜 거기서 누나 어디 있어? 아, 뭐해 여기서? 얘들아, 저기 택배 왔어. 택배 한번 까봐. 뭐야, 무슨 택배인지 한번 봐봐, 얘들아. 옳지. 엄마 연필 있어. 선물도 들어있어? 봐봐. 내가 가릴라. 자, 이제 까보자. 우와, 봐봐. 이렇게 보여줘봐, 이렇게. 이거 봐, 사랑아. 우와. 이거를, 자, 케이스를 씌워줄 거야. 되졌다. 되졌어? 나 이거 누르면. 봐봐, 보여줘. 아, 그렇게. 손 한번 켜볼게. 자, 이거 책도 한번 까볼게. 엄마 스티커가 있는데 무슨 딱지? 오. 엄마 1당 1은 뭐게요? 몰라요. 하늘이 뭐게? 2. 4에서 하늘이 더해. 5. 오! 이거 왜 줬어? 오. 5에서 한 개 더하면? 6. 잘했네. 얘들아, 너네 이거 해? 응. 우리 사랑이 건 뭐가 있나? 50. 잘하는데? 20, 30, 40, 50. 끝났어. 끝났어? 응. 다른 거 하늘이 봐봐. 하늘이 뭐 보고 싶어? 하늘이 보고 싶은 거. 누나는 공부해, 이렇게. 나만큼 잘하잖아? 오, 담아줬나 봐요, 사랑. 속에는 노래다, 노래. 암탉이 그럼 뭘까? 깜빡이는 부분을 눌러보세요. 눌러봐, 사랑이가. 그렇지. 엄청 집중했는데, 유나는. 생각해봐, 뭘까? 학교 가는 꿈을 꿨대, 사랑아. 꿈속에서 보았을 학교의 모습이 아닌거든? 여기 봤을 때 학교 모습이 아닌 게 뭐인 것 같아? 야. 그렇지. 원단이 벽돌 있지. 응, 사랑이 뭐 또 다른 거 보네? 원단이 벽돌. 책도 찾았어? 응. 너네 되게 잘 찾아서 본다. 얘들아, 우리 이제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돼. 이제 그만해야지. 너네 오래 했잖아. 그만하지 않으라. 조금만 아찔 조금만 더 하자. 그럼 뭐해 너네? 이것도 보고 있었어? 나도 한글 잘 못 읽는단 말이야. 우리 때 좀 이따 나가야 돼. 나갈 땐 꺼야 돼. 애들 알았지? 알았지? 자, 이게 우리 하늘이 패드인데요. 하늘이는 유아니까 아이캔두 누리키즈입니다. 교재와 기기를 함께 연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늘이의 패드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주제 통합 학습으로 융합 사고력을 업! 한 가지의 주제로 한글과 수, 생활습관 등 다양한 과목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면서 사고력 확장. 내 물건이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물건의 개수를 세며 수도 익히고 물건의 이름을 말하면서 한글도 배우고 물건을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생활 습관을 잡는 아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공부법입니다. 우리 오늘도 재미있게 배워보자. 토야의 성성성. 토야의 총총총. 미끄럼틀을 싱 타고 내려올 땐 시소를 타다가 쿵. 토야의 성성성 출발. 또 뭐 넣어야 되지? 다 보다니 대단해. 그 다음
읽어봐 하늘아. 쿵쾅쿵쾅. 엄마. 뭐야? 뭘까? 꽈당. 맞아, 꽈당. 이것도 해봐 하늘아. 하랑 누나랑 같이 봐봐. 어 뭐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활동하기를 풀어보자. 그림과 어울리는 말을 골라보세요. 쿵쾅쿵쾅이 눌러봐. 그림이랑 똑같아. 어 잘. 골라보세요. 또 아까처럼 해봐. 잘했어. 찡그랑 싱싱 쭈루쭈루 쭈루루. 뭘까 하느라? 시간이야 이거 시간. 뭐야? 쨍그랑이지. 접시가 쨍그랑 깨지는 거야. 사랑에는 I can do. I can do로 들어가서요. I can do. I can do. 빨간펜. 어, 요거 해보자. 우리 이거 다 했으니까. 73. 어딨어? 어딨어? 73. 그렇지. Next. 아 맞다. 이거 눌러야 되구나. 71을 일은 하나. 하나. 일은 하나. 아우나. 그렇지. 뭐야? 우와. 100점인데? 내가 안 해준대. 내가 안아줄게. 안아줄게. 이거 끝났어. 우와.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한번 골라볼까? 된다. 짝수홀수. 짝수홀수 해볼까? 짝수. 2, 4, 6, 8, 0. 2, 4. 그렇지. 우선 I can do 누리 퀴즈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아무래도 유아 때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또 흥미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I can do 누리 퀴즈는 약 2만 3천여 개의 놀이 학습 콘텐츠로 애니메이션, 인형극, 노래, 학습, 게임 등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어지도록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 발달 학습을 통해 균형 잡힌 학습 성장이 가능하고요. 4세 기준에 누리 1단계부터 6세 기준에 누리 3단계, 그리고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키즈 단계까지 연령별 발달을 고려한 특화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어 아이들의 균형 잡힌 학습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아 교육 전문가들이 엄선한 안심 콘텐츠로 유튜브보다 재미있는 영상, 그리고 핑크퐁, 로보캅 볼리, 고고 다이노 등 유명 애니메이션부터 BBC 애니메이션, 리틀 프린세스, 영어 스토리북 등 영어 귀를 트이게 하는 외국어 콘텐츠까지 약 1900여 편의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가 제공되며 1일 영상 시청 개수를 제한이 가능해서 안심하고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이가 하고 있는 I can do 초딩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보자면, 실제 다니는 학교의 교과서를 설정해 두면 진학 중인 학교에 딱 맞는 커리큘럼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교과서와 완벽 연계가 가능합니다. 1대1 맞춤 학습 솔루션으로 학습 효과 극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실시간 맞춤 문항이 아이 학습 수준에 딱 맞는 문항을 제공하고 깜짝 기억력 퀴즈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게끔 또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디테일한 AI의 분석 리포트로 취약점을 보완하고 올바른 학습 방향을 수립하고 또 AI 1일 리포트, 종합 리포트, 평가별 리포트 등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 학습으로 다채로운 지식 함양이 가능하고요. 지식랜드와 마이쌤의 질의응답과 같은 부가 학습을 통해 학교 공부에 필요한 배경 지식 함양 또한 가능합니다. 주 1회에 10분씩 1대1 화상 관리와 마이쌤 체크 타임을 통해 체계화된 학습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학습을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만하자고 해도 더 하고. 영상 하단에 안내된 무료 체험을 신청하시면 7일간의 무료 체험과 월별로 다르게 제공되는 엄청난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고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이제 그만하고 우리 이제 인사 좀 할까? 이제 그만하고 우리 사랑해도 이제 그만하고 그만하고 인사 좀 하자. 잠깐 이제 엄마 끌게. 꺼버려야겠다. 자 일로 와. 엄마 옆으로 오세요. 우리 다음에도 또 같이 만나요.
안녕. 이 스티커를 여기다가 어떤 신나요 어디 있을까? 이거를 여기다 아까 신나요 그래서 붙여줘봐. 하늘이가 맞았어. 여기 봐봐. 장난감이 망가져서 어떨까? 속상해요 신나요? 맞아. 붙여줘봐. 또 넥스트 페이지. 하늘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뭘까? 사탕. 이거 사탕 붙여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사탕은 별이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아, 다섯 개. 이건 두 개. 어, 그 다음 쿠키는? 이건 하나, 둘, 셋, 넷. 맞았어. 네 개. 잘했어. 맞아. 엄마 팔 아파서. 알았어, 알았어. 엄마 팔 아프다고 자꾸 촬영하는 팔을 내리게 하는 거야. 케이크 나오네. 암냠냠. 엄청 집중했는데 유나는. 너는 우리 했잖아.